1번. 자, 반도체 소자에 전압을 가하면 전기에 의하여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전류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전류는 확산 전류와 드리프트 전류가 있어. 그래서 이제 확산 전류라고 얘기하는 거는 농도차 때문에 흐르는 거고요. 드리프트 전류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계 때문에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이렇게 한번 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잘 봐. 바이어스를 이렇게 걸어 준다는 거는 여기에 있던 0.7V를 요거를 무너뜨리는 방향이죠. 맞아요. 자, 이게 무슨 바이어스예요? 순방향 바이어스지? 자, 이때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무슨 전류야? 확산 전류가 되는 거야. 응? 알겠어. 여기는 전공이 밀도가 낮잖아. 그지? 그러면은, 자, 이제 봐봐. 여기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미스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걸으면은, 잘 들어. 이렇게 걸으면은, 이거 순방향이야, 역방향이야? 이거는 역방향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는 확산전류가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끌려오는 거야? 여기 지금 여기로 넘어온 전공 애들이 있지? 전공 애들을 요 강력한 마이너스가 땡겨버리는 거야. 이 강력한 전계로, 이 강력한 마이너스 전계로 플러스인 전공을 착 땡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는 무슨 전류냐? 이건 드리프트 전류라 그러는 거야. 이해돼? 이제 감이 와. 이거 무슨 전류? 확산 전류. 이거 무슨 전류? 드리프트 전류. 드리프트는 뭐다? 전계에 의한 거. 확산은 뭐다? 농도 차이에 의한 거야. 정의돼? 1번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정답은 3번이다. 2번.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쿠롱 및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쿠롱의 두 전하량을 갖는 두 전하가 3차원 진공 공간에서 각각 2,2,3, 3,0,4 위치에 놓여 있을 때 전기력 F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쿠롱의 법칙이 생각이 나야지 뭐. 아이고, 이 문제는 되게 쉬웠던 게 뭐냐면은 벡터가 아니고 스칼라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에 끌어진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에다가 얼마야?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요 R만 구하는 거가 이 문제의 키포인트였었어. 자, R은 어떻게 하는 거야? R은, 자, 알겠어. 3, 2. 자, 그 다음에 0, 2, 그 다음에 뭐 4, 3. 그래서 3, 3, 0, 4. 되겠어? 그 다음에 2, 2, 2.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하면은 1, 그 다음에 5, 6, 6. 맞아? 끝났네. 6. 정답은 4번이지? 됐어? 아, 또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안 돼.
3번 어떠한 선형 시스템의 입력 RS와 출력 YS 사이의 전달함수 GS가 보기와 같다. RS가 S분의 1일 때 limitation. 아, 이거는 저거 물어본 거구만. 너 초기값 정의 알아? 이런 거 좀. 근데 이거네, 이거 그죠? 됐어. S 도메인으로 가면은 최종값은 0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아닌가? 자, 이 최종값 초기값이니까 S 도메인으로 가면은 T S 무한대 가주고 여기 이제 최종값이니까 여기는 0으로 가는 건가? 그렇지? 여기는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는 이걸로 가는 거야? 그지? T 도메인에서 얘가 뭐 했었어? 0으로 가는 거였어. 그지? 얘는 이걸로 가는 거였었니? 도메인이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되게 쉬운데. 그지? 이거에다가. 그래서 땅땅땅땅 정리하니까 요거 하고요. 자, RS, GS는 되겠어, 안 되겠어? 2번이지?